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돈의 8개 당원 협의회 소속 당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민주당 규탄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4번의 체포 동의안 부결은 내로남불, 비리 비호의 극치이며 대중국 외교는 굴욕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내일 국회에서 충청권 시도당 위원장이 참여하는 정책 협의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충청권 정책을 비판할 계획입니다.